아, 네, 시청자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그 땅짓고가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라이브 슈퍼위크 2021 집값 대전망 요거 첫 시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 저희 집값 대전망은 오늘부터 해가지고 13일까지 총 8분의 부동산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이제 집값이 어떻게 될지, 투자 유망 지역은 좀 어떤 곳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고 궁금증 시원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특별하게 또 구독 인증 이벤트를 좀 진행을 좀 합니다. 저희 이제 땅짓고 TV를 구독을 하시고 인증을 올려주시면 푸짐한 경품을 좀 드릴 계획입니다. 1등은 LG 트롬 스타일러 한 대 준비되어 있고요. 120만원 상당입니다. 2등은 50만원 상당의 다이슨 청소기 두 대 드립니다. 3등은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 20만원 상당쯤 됩니다. 10분 뽑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분들도 응모해 주시는 분 한 100분 대상으로 저희가 아메리카노 기프티콘도 드릴 테니까요. 15일날 발표합니다. 반드시 구독 인증 이벤트 저희 밑에 하단에 보시면 그 아마 인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가 돼 있을 테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좀 저희는 그 일단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좀 철저히 준수해서 이 촬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게스트 소개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첫 시간 게스트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시장의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좀 독설도 잘하시고 우리 이제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님을 좀 초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참 오랜만에 저희 땅 짓고 좀 출연하신 것 같아요. 예, 뭐 자주 안 불러주시나요? 저희가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이번 라이브 위크의 주제를 이제 2021 집값 대전망으로 잡아봤는데, 근데 올해를 전망하기에 앞서서 다들 뭐 궁금해 뭐 하시는 게 올해 전망이긴 하지만 일단 좀 작년 상황을 좀 한번 저희가 좀 짚어보면 어떨까. 예, 예. 작년 상황부터 한번 리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보고 계신 분들한테 상당히 죄송한데 제가 2년 연속 마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 재작년까지는 뭐 그렇지도 했는데 예.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합 정도로 봤거든요. 예. 약 보합이나.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예. 너무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선진국들이 이제 또 약간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정을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 우리도 조정 보일 가능성이 높다. 뭐 거시 경제가 거의 세계적으로 동조화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봤는데 작년 초에서도 이제 저는 이제 약 보합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아, 한 여름까지는 약보합이 계속 진행되길래 드디어 올해는 마쳤겠구나. 그렇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예, 예. 지방도 하락하고. 근데 예. 7월 달에 임대차 3법 또는 뭐 2법이 통과되니까 그때부터 엄청 폭등을 했어요. 그래서 또 틀려버렸죠. 특히 이제 재밌는 거는 2003년 이후에 지방 아파트 이런 걸 조사를 했는데 그게 조사하고 나서 5년 연속 계속 빠졌었거든요. 그게 작년 7월부터 다시 그것도 폭등세로 올라갔습니다. 예. 그 말은 이제 전국이 이제 거의 올라갔다는 건데 그렇죠. 이제는 뭐 세계 경제고 뭐고 상관없이 막 오르는 것 같아요. 오늘도 뭐 주가를 보니까 뭐 한 2% 가까이 폭등을 하고 예. 뭐 그래서 우스갯소리 이런 얘기 돼요. 아 이거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려면 뭐 코비드 21이 오면 될 것이다. 이런 코비드 21이요? 네, 그렇게 하면 경제가 또 저 주가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영역이다. 그러나 적어도 작년에는 뭐 선진국도 그랬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을 받고 갔어야 되는데 조정 없이 계속 가니까 더 불안한 게 아니냐. 정부 변수가 너무 큰 게 아니냐. 정책 변수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임대차 3번만 봤으면 아마 상반기 때부터 유지된 그 진정세가 끝까지 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또 튀어 오를 가능성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임대차 3법의 전세난, 그것 때문에 폭등해서 세계적으로 봐서 작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폭등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을 거예요. 대도시 빌로는 굉장히 좀 양극화되게 나타나거든요. 예. 근데 우리만 독야청청하게 거의 다 전국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 예측도 상당히 어려운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작년에 집값이 KB국민은행 기준으로 통계를 찾아보니까 14년 만에 최고치를 예, 찍었더라고요. 예, 예. 사실 대부분이 작년 연초에 제 기억에 아마 진짜 일부 한두 번 빼놓고는 대부분 전문가분들이 뭐 대부분 연구기관 중심으로는 대부분 예. 하락을 예측을 하셨었단 말이죠. 사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부의 어떤 이 정책 변수라는 게 너무 크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시장을 그냥 들었다 놨다 자주 움직이고만 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그렇죠. 예, 예. 작년에 이제 변수가 이제 과연 정책이 이제 가장 큰 변수였다라고 예. 한다면 이제 올해 시장을 한번 좀 전망을 좀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그 연구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데 걸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예, 예. 새해 전망이 올해도 대체로는 좀 약보합 정도. 예, 뭐 살짝 오르는 정도. 예, 살짝 오르는 정도 예, 아니겠느냐. 예. 예. 그 근거로 이제 제시한 게 뭔지 여전히 이제 코로나가 그렇죠, 예.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 예. 경기 회복이 안 될 것이다.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한번. 그 수요와 공급을 봐야 됩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는 오늘 재밌는 기사가 났어요. 수요요? 수요 예. 측면에서는 아 인구가 벌써 감소하기 시작했다. 아 그렇죠. 처음으로 감소했거든요. 예, 예. 아 이 말 들으시면 또 이제 한국의 집값은 끝났구나. 예, 예. 2010년 이때 뭐 대폭락설 이런 얘기할 때 인구 감소 얘기가 제일 큰 얘기였습니다. 근데 뭐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인구 감소 이후에 한 7, 8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는 가구 증가가 더 계속됩니다. 가구 증가? 예. 사실 집값에는 예. 인구 증가보다는 가구수 증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구수 증가는 상당 기간 유지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 변수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할 건 없다. 예.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이제 인구가 선진국들은 감소를 했어요. 그때 감소했을 때 집값을 보면은 오른 지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인구 같은 건 아직 장기적 영향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수요에서도 이제 여러 이제 불안 요인들이 많습니다. 가장 큰 불안 요인은 아마 코로나일 것 같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과거의 연구들 사스를 중심으로 스페인 독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 보면은 거시경제에 충격을 주고 그 집값에 충격을 주고 그게 이제 단기간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 전 세계적으로 뭐 이번 코로나 대책을 너무 잘했는지 예. 거시경제 충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이쯤 되면은 뭐 이런 말씀은 좀 안 됐지만은 예. 기업들 파산이라든가 자영업자 도산이라든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 좀 많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경제 정책 대응을 선제적으로 미국부터 워낙 열심히 잘해서 그런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지 부채는 정리돼야 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채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예. 이 부채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되는데 정리할 방법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가장 좋은 건 경기도 좋아지고 소득 등 요구해서 하면 괜찮긴 한데 예. 그럴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아. 그럼 이 부채로 인해서 이제 거시경제가 압박을 받고 예. 압박을 받으면 이제 그 집값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큰 요인으로 볼 수 있겠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세계적으로 거의 희귀할 정도로 처음엔 안 움직이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계속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작년에도 그렇고 또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뭐 평당 강북도 4천만 원? 평당? 예, 이제 4천만 원을 넘었다는 예, 거죠. 4천만 예. 원 평당 넘었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고 예. 이 정도 올랐으면은 정말 정말 불안한 거거든요. 그 제 아는 사람들도 강남에 사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이었는데 예. 지금 2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물어보면 참 재밌는 게 예. 한 2, 3억 떨어져도 자기 팔자 팔 생각이 있대요. 아, 떨어지면? 떨어져도. 예, 예. 떨어져도 팔고 싶은데 지금은 양도세 때문에 못 팔겠다. 아, 예, 예. 이 사람 자체가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 불안을 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사람조차. 물론 뭐. 사실 뭐 실제로 단기간에 뭐 지난 그렇죠. 한 해, 그러니까 아마 거의 두 배 뛴 단지들이. 예, 그러니까 평균은 모르지만 예, 예. 실제로 개별 단지를 놓고 보면 두 배 가까이 뛴 단지들이 엄청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패닉 바잉 같은 것들이 따라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수요 측면에서는 불안 요소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방 압력이 좀 크다. 예, 예. 그래서 아까 거시경제 위축도 있고 고점에 대한 부담 예. 이런 것들도 있고 또 하나 이게 수요 측면의 정책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오른 게 중앙정부 정책 때문에 올랐거든요. 예, 예, 예. 그럼 뭐 누가 봐도 정부에서는 뭐 가구 분할이라든가 뭐 인구가 많이 뭐 저금리가 많아서 그렇다는데 예, 예, 예. 어떤 그래프를 보더라도 7월까지는 잠잠하다가 7월부터 폭등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 영향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항상 반대로 상승을 하긴 하지만은 이번에 정부가 또 이제 장관도 바뀌면서 좀 강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겠다. 예.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이제 6월 달부터 그 양도세라든가 이게 이제 중과가 본격 실행되거든요. 그렇죠. 6월 그런 예, 그런 변수가 있으니까 조금 하방 압력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좀 하방 압력을 받아가지고 예. 정부에서 더 이상 이상한 정책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또 계속 상승하면 아마 사상 초유의 세계 최초의 뭐 이상한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상상도 못할. 또 하나는 이제 그 상승 압력도 엄청나게 셉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난이 가장 심각하고요. 보통 이제 전세가하고 매매가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매매가가 전세가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네. 상호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전세난이 갑자기 공급이 쪽으로 폭등을 하니까 전세난으로 폭등하니까 매매가가 따라갔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계약갱신청구권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작년 7월부터 2년간 물건 물량이 새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앞으로 2년간 안 나올 물량 때문에 전세난은 더 심각해진다. 예. 그러면 이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세난 같은 것들이 되면서 임대료 상한제를 하면은 뭐 여러 경제학 교과서에 중장기적 공급 위축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초기의 효과보다는 한 3, 4년 지났을 때 공급 줄어들어서 가격이 더 폭등한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요. 그럼 이제 전세난으로 출발한 가격 상승 압력도 굉장히 세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는.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부 정책이라든가 거시 때문에 하방 압력이 크고 또 이제 수요 측면에 다른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세난으로 인한 패닉 바잉도 들어가지고 상승 압력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두 가지가 이제 좀 계속 이제 상반된 게 그 격투를 벌이는 거죠, 전투를. 누가 더 힘을 쓸지는 그렇죠, 그렇죠. 두고 봐야 되겠네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서 네. 저도 이제 뭐 보합 정도 또는 뭐 강보합이나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또 하나의 변수는 이제 4월 달에 선거가 있습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하고 부산시장 네. 선거가 있죠. 근데 선거가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여당이 나오면은 그냥 지금 상태로 해서 집값이 좀 주춤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야당이 나오면은 아마 선거 공약이 이런 걸 겁니다. 재건축, 재개발 엄청나게 하겠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야당이요? 야당이 나왔을 예. 때, 야당이 당선됐을 경우에는. 예. 그래서 만약에 야당이 되었다, 그러면 아마 지금처럼 역세권이나 호텔이나 상가를 집으로 한다라든가 이런 공급이 아니고 예. 그냥 그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을 중앙정부하고 각을 세우면서 어떤 식으로든지 좀 완화해서 그래야지 서울시민 표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뭐 그렇게 바뀐다 그러면 아마 야당 시장이 되는 순간 재건축, 재개발로 출발한 가격 불안정세가 또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약간 좀 일시적으로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풀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그 만약 야당이 되면은 어떤 예. 식으로든지 뭐 규제를 완화할 텐데 예. 완화한다는 신호가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면 재건축은 어마어마하게 가격이 움직이거든요. 뭐 일주일에 10%씩 움직입니다. 아, 그 재건축발, 재개발 출발로 한 어떤 시장 불안정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 6월 달부터 중과되는 거, 그 직전까지 어디만큼 이렇게 좀 매물이 좀 이제 시장에 나오게 될지. 예, 예. 근데 일반적으로 양도세 회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매물이 되겠죠.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들은 뭐 상당 부분 정리된 게 아니냐 예, 예. 이렇게 보는 것 같고, 다만 법인 분야 이미 이제 다주택자는 예. 정리가 된 거 아니냐? 증여를 하는 쪽으로 예. 많이 증여가 하고. 지금 뭐 다시 또 줄어드는 사람들이 뭐 사상 최대로 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 PB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 재밌는 게 아 증여 쪽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법인 물량 같은 경우는 뭐 증여를 해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쪽이 이제 좀 터져 나오면 시장에 마이너스 압력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주택의 공간에 대한 수요와 이제 공급이라 보면 볼 수가 있겠고 네. 다른 또 질문이 좀 있으신데 뭐 영일백님은 또 이런 댓글을 주셨네요.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던 거에서 네.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올해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거나 적어도 유지된다고 보는 게 맞느냐? 저는 사실 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한번 와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네. 그 말씀 모두 말씀하셨죠. 단기적으로 조정이 와야지 더 오래 가는 겁니다. 한 텀을 좀 잠시 좀 쉬어야 네, 올라갈 상승 여력이. 근데 네. 지금처럼 계속 수직으로 올라가면은 나중에 꺾이는 게 더 커지게 돼요. 뭐 산이 높으면 고리 깊다 그렇죠. 하고 예, 똑같거든요. 예, 주식에서도 예. 모든 자산이 똑같은 형태를 예. 그립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하게 가려면은 한 번쯤 한 2, 3년 쉬었다가 다시 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꺾이는 것도 또 크다. 한 2, 30년, 3, 40년을 보게 되면 서울 집값은 무조건 오르는 게 맞습니다. 우상향한다. 네. 안 오르면은 그 나라 경제가 망가졌거나 예. 아니면 뭐 그런 아주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세계 대도시 집값은 무조건 오르는 게 맞는데 근데 그러니까 한 2, 30년 내가 가지고 있겠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때나 사도 되는 거예요. 뭐 샀는데 10억에 샀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8억이 되었다.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리고 몇 년 동안 이제 또 은행에 대출 받은 것도 있고 그거 빼고 나면 손실이 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점을 계속 보는 건데 네, 뭐 그리고 몇 년 뒤에 팔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 시점이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마 조정이 조금씩 들어와 줘야 되고 그 제발 좀 조정이 와야지 우리나라 정부도 좀 제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정부가 국가가 하는 게
코로나하고 부동산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외교 안보도 없고 뭐 이게 아무 이슈도 없고 그냥 코로나 뭐 그다음엔 부동산 이 두 가지. 근데 이게 제발 부동산이 좀 잡혀주고 하면은 조금 정상으로 가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영끌 소위 뭐 진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패닉 바잉을 한다. 예,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는데 그들의 입장에서 또 보면은 그 젊은 층의 입장에서는 야 내가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막 들어갔는데 어 뭐 집값이 막 떨어지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럴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너무 무리하게 들어간 거죠. 자기가 이제 자기 보통 대출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권하는 만큼 한 40% 대출 받고 들어가는 거는 큰 전체 집값에. 예, 예. 그리고 뭐 자기가 이제 갚아 나가는 금액을 보면은 예. 그게 한 30% 넘어가면 좀 무리거든요. 자기 생활이 좀 힘들어지잖아요,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을 지키고 가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젊은이들은 그렇게 해서 집을 못 사거든요. 그래서 뭐 사채 비슷하게 친지들한테도 빌리고 그렇게 해서 비중이 높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종잣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산 것들이 특히 문제가 되고 근데 이게 꼭지점에 대한 얘기는 2000년대 중반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예. 우리나라는 꼭지점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나왔지만은 우리나라는 그때 뭐 저 외부에서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외부 충격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충격이잖아요. 예. 2000년대 그때 이제 꼭지점 얘기할 때 한 게 이제 젊은 애들이 막 산다가 꼭지점의 징후주기 하나요.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옛날 주식 시장에서는 객장이라 그러니까 그렇죠. 객장이 애기 울음 소리 들리면 이제 막장이라 그러고 그렇죠. 분양하우스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분양하우스에서는 신혼 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면 그것도 막장이래요. 아, 아. 그게 그런 걸로 봤을 땐 근데 또 요즘은 동학개미, 서학개미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또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지금까지는 계속 그래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하나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주택가격 고점, 저점, 고점이 아니냐 할 때 2000년대 중반에 미국에서 똑같은 이런 토론회가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아주 늙은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한 60, 70년간 개발 사업을 하신 분이 나오셔서 지방 뭐 케이블 TV 보다가 봤었는데 미국에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뭐 신경제일에서 계속 고가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 호황이 된 다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만 다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 예. 할아버지만. 아. 원래 집이 10억인데 거의 한 2천만 원 들여가지고, 뭐, 자쿠지 풀 이런 것도 타고, 예. 그 다음에 뭐, 문 자체를 독일산 오크로 만들고, 그냥 1,000만 원 더 드리고, 그게 이제 10억인데 그게 10억에 파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이태리제 대리석을 마루에 깔고. 아, 그러니까 집을 이제 좀 수리를 하고 해서, 그걸 플리핑 같은 걸, 그러니까 뭐, 플리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플리핑이라고 예. 표현하는데, 예. 그래서 이 사람의 기준은 그렇게 과도한 금액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정점이더라. 아.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정점에 대해서 불안한 거는 예. 개포동에 재건축 단지를 한번 그 구경을 갔는데 마루에 대리석을 깔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토론회에 대여섯 분 하셨는데 그 할아버지 빼고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근데 누가 봐도 불안불안한 꼭지점의 가능성이 높다 해요. 지금도 무모하게 들어가는 거는 좀 무리다. 청년들이 특히 이렇게 들어가는 건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요. 4, 5년 지나면은 분명히 장담할 수 있는데 그 뭐 저 수십만 원, 30만 원 이상이 서울에 공급되거든요. 서울하고 서울 주변에 서울 근교, 예. 서울 근교 3위 신도시 예. 그렇게 공급되기 시작하면은 집값을 분명히 조정을 받습니다. 아 그렇게 봐야 되나요? 예. 근데 지금 뭐 이만큼 더 갔다가 조정 받을 거냐? 예. 아니면 요 상태에서 가다가 이제 조정 받을 거냐? 그건 좀 다르지만은 그때는 무조건 이제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텀을 보는 게 좋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4, 5년 아까 얘기하신 이제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소위 얘기하면 작년에 이제 그 공급 대책 내놓은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시장의 물량이 풀리는 걸 뭐 올해 이제 사전 청약이 7월부터 시작이 된다고 네, 하는데 뭐 사전 청약 큰 의미는 네, 그렇죠. 큰 의미는 없고 예. 좀 입주가 됐을 그렇죠, 그렇죠. 시점 그 시점이 한 5년 예, 정도 본다면 예. 그때부터는 서울의 서울 집값도 조정받을 거예요. 조정이 분명히 들어갈 거다. 예, 예. 뭐 강남 조정은 좀 약하겠지만은 거기에 모여 있는 거 바로 근처에 있잖아요. 예. 그 지역들은 조정이 꽤 클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강남이나 이런 정도 어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정도로 뺀 나머지 지역들 그러니까 좀 오히려 집값이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 오히려 그런 데부터 그러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영향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패닉 바잉 하는 거는 되도록이면 자제하시고 그렇죠. 또 대부분 패닉 바잉 하는 게 되게 보면 외곽에 저렴한 주택이거나 그렇죠. 빌라라든지 예, 뭐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